절반 이하의 보장금이 수령이 됐고요. 그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불복을 해서 이행 절차도 가고 최종적으로는 소송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하다 보니까 매우 힘드시면 강제 수용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가지고 저희가 한 3년 전에 큰 그림을 그렸어요. 추진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농인도시공사하고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이익인데, 한정수계권역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원산면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신도시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고당 북성리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녹지 지역이 신도시가 그나마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공사 전략기획팀하고 저하고 관련 시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시장님하고 의회까지 현지 방식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넘겨서 김기철 위원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발 이익이 토지주한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원산면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 개발을 한다면 현지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산 온 지 한 12년 됐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활동은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활동을 하니까 저희들 제 이름도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여기 용인관내에 있는 현대교육에 35년 근무한 사람이고 원산이 조용해서 원산을 원산에서 살고자 12년 전에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나도 한 사람이 지주다 그렇게 아시는 거고 아까 그 한상민 위원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왜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지는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오늘 압축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20분만 설명드리고 가급적이면 질문을 받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 지주들이 왜 이 개발 계획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 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환지 방식이고 순수 지주 모임이다. 이걸 항상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SK는, SK가 뭡니까? 사업자입니다. 순수 지주가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고 꾸미고 있는 SK시라는 회사가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강제 수용 들어갔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천대유 그 지분 가지고 있는 대리 다 나눠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천대유 대장. 지금 SPC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에요. 지금 꾸미고 있는 것도. 강제 수용해서. 산업단지야 자기들이 쓰는 거지만 아파트 상가 분양한 이익이 8천억 넘어. 그거 어디 갑니까? 갈 게 없어요. 전부 SK 하이닉스까지.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고당 시기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개발이 다 뺏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순수 지주는 아까 수비위원들 이미 하셨죠. 그것도 다 우리 지주에 대한 지주. 순수 지주 모임이고, 방법은 반지 방식입니다. 이걸 항상 연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볼 거는 우리 땅이 또 뺏기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데 항상
2019년 9월 이전에 먼저 안을 받았습니다. 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을 받았습니다. 원상에, 원상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지금 그 면적이 2층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에 한 6배 되는 규모로 큰 공장이에요. 2층에 그 조그만 공장 하나 갖고도 그걸 다 도시화 되어 있죠. 도시화 되어 있고. 기업부청 그 삼성전자보다 5배, 6배 되는 공장이 있거든요. 현대조선소가 100만 평이에요. 아버지. 그 인구가 30만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그 거의 1.5에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최소한 2-3년은 10만 도시가 도시가 생겨요. 그런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고단하고 고품이 있지 그 나비께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안을 짰지만 아까 그 비상대책위원회도 맡고 있고 또 일은 지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돈도 들어가고 사람이 의사결정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수 지주들만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9월 화장됐죠. 그리고 뭐 여차에 이제 영시하고 연락도 해주자고 SK가 지금 사업계획이 2년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빨리 해본 걸 문제가 되니까 돈만 들어가니까 그동안 한 1년, 2년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SK가 최근에 공사를 시작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2년 6개월 정도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림을 보고 잡았습니다. 노래 이렇게 한 미치 공간이 그림은 이렇게 보이지만 엄청 큰 공간이 보통 큰 공간이 이게 126만 평이에요. 여기에 또 한 50만 평, 또 2차 현장까지 꼭 받는다 하죠. 그리고 200만 평 공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큰 공간이에요. 제 개인 욕심 거예요. 이렇게 큰 공간이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IC만 생기면, 보수도 IC만 생기면, 따박따박 5만 평, 10만 평, 20만 평 좋은 공장만 다 보면 돼요. 그럼 다 발전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큰 게 들어오니까,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이 다 간접 수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지나가는 일이고, 하여튼 엄청 큰 공간이 있고, 거기에 재산, 우리가 지금 예상, 예상되는 보담금, 연상도, 연상까지 포함해서, 연상중합도 다 포함해서 약 한 2-3만 평을 예정입니다. 요건 아까 사장님 회장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항상 쉽게 성장 구조이나 그다음에 지목이 뭐냐 그게 계속 접근성이 다 보완하잖아요. 그런 거 다 취해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제일 1순위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큰 그림이에요.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원상중합도로 여기 면상수 이게 원상중합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원상수 면상수 요 일대를 여기 24만큼 되는데 요게 뒤에 설명도 하겠지만 도시지역 자유입니다. 그냥 자유롭지 아닙니다. 원상면 전체 중에 도시지역 자유롭지는 여기하고 도성이 녹음이 되게 없어요. 그 도시지역 자유롭지가 뭐냐면 이 시가 앞뒤에 원상 지금 시가 이게 커지면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용인 시가 이미 지정해 놓은 거예요. 같은 자유롭지 중에서도 도시지역 자유롭지 원상면에서 녹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할 일이지가 안정성이 안나고 난 지금 이미 기회가 오니까 제외식이 상태고 여기는 그래도 이미 제외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요즘에 도시지역의 자유목적 그림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농지라면 농림부에서 프레이드 그림돌도 쓰면 조금 정수한 프레이드가 개발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연 목적에서 도시지역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현대 시장 권한에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여기에 23만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위주, 도시대 자인물질 중에 생태, 일등급, 약 1등급만 안 돼요. 그 1등급도 있는데 이걸 다 뺐습니다. 1등급이 있지 않아요. 여기 또 한남 전개라는 거예요. 우리 몸 붙으면 공백이 흘러간다 하는 전국의 지도에 그게 한남 전쟁이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남 전쟁에 300몇 발을 이겨 시켜요. 300몇 발을 끄게 돼가지고 계속. 그래서 뭐 그림이 원래는 아직 도심이 잘 높은데 나중에 자기 땅이 여기 있는데 내 땅은 내 땅은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시면 그 한남 전쟁이 그게 지금 한남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한남입니다. 여기서 300m를 끌어요. 스페인으로 좀 상당포 저 위에 산에 한남 전력을 감안하지 않고 서로 도면을 그렸다가 안 이게 됐어요. 그래서 한남 전력 300m 보신 지역 자유 한남 그 다음 생태 이중으로 이 이중으로 이렇게 모여요. 자기 땅이 어떤 기준에 들어갔냐 하면은 이런 큰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데는 아무런 그림도 없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지역 자유목지는 건폐율이 20평입니다. 대표님이면 20평 받아 20평에 80평 2층이나 3층으로 지급되는 그런데 이 시내 주거지는 건폐율이 100%에다가 보통 200% 300% 건생 같은 경우는 400% 이래 되죠. 우리 땅 주거지를 우리 지금 도시지역 자유목지 땅을 우리 땅을 주거지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면 아니 2%가 되든 아파트 같으면은 250%까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3등급 가면 여기도 80%가 가겠죠. 일단 2% 이상 되면 땅으로 주거지로 바꾸는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공단의 땅은 이미 주거지로 다 바뀌었어요. 공단은 공단으로 바뀌었어요. 자기들 아파트 지면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다 이미 용도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곳에 공사 사태 중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확정된 건 아니다. 아닙니다. 아닌데 가장 이 땅을 유용을 하기 쉽는 그 전문 투자하고 땅을 보니까 아파트 짓는 게 제일 낫고 땅 같은 게 그렇고 또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은 이쪽에 아파트 짓는 게 아파트를 이용해서 한 50개 그 다음에 도로 주차장이 공원이 약 한 3,40% 나가겠죠.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있겠고, 최소한의 공원이 있겠고,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한 40% 정도 되죠. 법적인 땅이 아니라, 그 안에 도로가 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주택은 5년 씻고, 그 다음에 사업지역도 있어야 되죠. 아파트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그다음에 여기 지금 확정되는 아니지만 최소한 고등학교 하나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나는 시야하는데 길을 다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전체 구성은 그런 정도로 장악하고 있다. 참고하십니다. 이 땅에 대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안쳐보니까 여기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 일초,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다. 대충 이런 모양이 높이를 신다. 연산면, 연산무소나 중학교는 그대로 존치는 않을 겁니다. 구의 안에 그대로 존치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연산면에서 한 모양이 좀 비슷하다. 서로 받아가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불에 관해 제가 이렇게 소동을 받았어요. 이런 모양은 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건너뛰던 본격적으로 그동안 한 1년 정도는 캠핑을 일을 스페이가 일을 늘려주니까 그래서 좀 많이 해본 적 의미 없으니까 필요하고 본격적으로 금년 내에 2023년 12월 2일에 우리 그 지주들이나 실제로 한 320명 정도 지주들이 그분들한테 공리수를 개발을 하자 공리수를 받아가 시에다 갖다 내려 공리수를 왜냐면 시가 보통 한 1년은 6개월 1년을 검토합니다. 그 사이에 좌우 내려만 내려있죠. 아파트가 크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면적을 더 키워라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한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럼 금년에 우리가 하여튼 공리수하고 개발 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한다. 그게 목표고, 그 다음에 시민하고 시민에서 다른 느낌,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개발 계획이 소통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지정되고 난 뒤에 다양한 일이 많아요. 아니, 5년, 5년, 5년 뒤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년에 개발 동의서를 지주들한테 받았어요. 우리가 제가 예산을 내년 시에 제출하고 내년 말 이제 확정해서 소위 말하면 농도가 바뀐 거예요. 지난 시점에 농도가 바뀌니까 그 이후로 일하게 출신입니다. 여기가 아까 그 한성민님도 많이 보셨잖아요. 개발 아니면 제일 심한 데가 대단합니다. 일순위로 개발을 유행해요. SK가 처음에 발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단 말고 아파트 부지하고 상가 부지, 주택 부지를 약 한 15만 평 단계 수용 그림을 그리고 그 아파트를 4,200 세대 짓게 됐고 그 다음에 상가도 1만 평 이상 상가도 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가이 생기면 주거지가 필요하대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대요. 근데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지금은 10만 평, 9만 8천 평을 줄었고 공단 말고 아파트도 1820세대를 축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이러면 반대 목표라고 축적하고 그래도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빨리 안 되면 저도 이게 낙점이 있는 거야. 빨리 안 되면 어디 SK나 유니시는 아파트가 필요해요. 누군가 필요하다. 그럼 공영개발 주문 수 있다. 관계수는 교차를 받을 수 있다. 급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 빨리 해야 돼. 아파트 없으면 주문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디다 끊어? 땅을 받아야 돼. 우리 땅을 그대로 씁니다. 끝나지 않아요. 하천대는 어디에 있어? 대장군은 어디에 있어? 성남시를 이용해서 공영개발 무리를 띄워서 관계 수용했잖아요. 평당 300만 원. 평균. 그 몇천만 원씩, 몇천만 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은 개발 될 때까지 계속 우리 명의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대로 가고, 땅은 도대체 모양은 정리해야 되니까. 길도 내야 되고, 공원도 내야 되고. 정리되면은, 이런 정리된 땅으로 자기 땅이 간지가 된다. 간지. 내 땅이 이 땅이 그러더라고. 여기 지금 STC가 하고 있는 SK가 하고 있는 거라든가 하천대유 했는 거 그냥 상명 관계 수용하는 거야. 근데 여기 한지방성은 우리 지주가 개발해서 개발 이익이 나올 거다니 이 땅 자체의 의미는 없는 거니 언제라도 당연히 자기가 다 가능한 것이 그게 한지방성.
도로 관리자니까 공공기관의 가치는 20% 정책이 용문이 상당합니다. 보통 그 시간 지정되면 서류에 가서 상상하면 일반적입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되죠. 나도 지중이 있기 때문에 얼마 되냐 이런 이야기를 못해. 나는 그 책을 갖다 간다. 그래서 용돈 받기. 그걸 다 받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면은 용인이나 용인시나 이렇게는 주구장에 저는 한 아파트만 해도 한 3만 세대가 용인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인구 한 10만이 돼야 되잖아요. 다 말씀드리면 10년 후에 이 사람들 10년 가장 10년 계획하고 2023년 1기 3택이 다시는 10년 후에 만약 10년 후에 이가 내가 10만 이상 고지가 생겨요. 아파트에서 3만 이상 되게 됩니다. 우리 23만 평 중에 아파트 해봐야 2천 세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아무런 걸린 적이 없으니까 혹시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방안 개발해야겠고 요즘은 정부 차원에서도 반대 수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많이 생기고 방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3개 신도시 도시 100만 평 이상 되면은 그거는 뭐 LH가 반대 수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근데 몇십만 평은 뭐냐 보니까 민간이 가급적인 안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또 우리가 뭐 해봐야 20만 평이 안 되니까 우리가 빨리 돈을 사고 계획을 하고 보면 신입장으로 빨리 줄이고 생기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10만 평 같은 민간 사업 계획 없이 그냥 주거지 풀었어요.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그게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그냥 주거지를 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을 차가지고 주거지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생각한 게 규모가 적은 30만 평은 민간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시내를 짜겠다고 가지고 오는 고개는 도시로 옮기겠다. 그렇게 되고 100만 평 이상 된다. 거린 결제다. 절대 동지다. 이건 뭐 개인이 이런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안 됐거든요. 그게 3기 신도시겠다. 그때는 안 될 수 없는 절차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지도자분들 사람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개발 공서를 구해줬던 거예요. 개발 동의서 줬다고 땅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뭐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 자연녹지가 주거지로 바뀌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부터 만약에 주거지 바뀌었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지주들이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어디 갈 건가. 그건 다음이에요. 일단 주거지로 바뀌게 되면은 남대 수용한다든가 공민 개발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지구단이 진행될 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좀 아시고 추진위원회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입장에 지주입니다. 지주. 나도 지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이 생겨야 되니까 제 땅도 여기 한 2,000평이 이미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삶, 내 금액이 저런도 안 돼요. 그런 시세에는 할 여유도 없고 내가 내일 5년 전에 내일 간 땅이 절반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내 땅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 성명은 여기 끝나고 여기 공주 양식인데 여러분들이 개발 공주 이거 썼다고 뭐 땅이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거지로 용도가 바뀐다. 그 다음부터는 조합이 생기는데 조합은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정가를 다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 돈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울하게, 우울하게. 아파트에 땅을 파는 사람은 아파트 땅을 먹는 사람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그때 막 하나도 해요. 얼마나 아파트 있는지, 땅이 어떻게 있는지. 공공화도 지금 질문을
어차피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다.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전화를 드리는 기회가 되나요? 80명 정도가 동선 짧게 있었고요. 개발 동의에서 우리가 320명 정도예요. 2분의 1 동의하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연결은 3분 2가 돼요. 여기 보면은 연결은 한 10분 내에 10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별도로 만나서 체크를 해야 되고.